화장을 안 했네. 화장을 안 했으면 찍지 말까? 아, 이게 나의 라이프지 뭐.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저녁을 딱 먹으려고 생각하니까 오늘 메뉴는 이상민의 칼칼해. 올리비아, 네가 물어봤지? 오늘 뭐 먹을 거냐고.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니까 칼칼해라고 이상민이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뜻밖에 거기가 있는 걔가 쓴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거야. 일단 불고기가 올리비아 친구들이 7명이 왔었어요. 올리비아까지 8명. 그래서 불고기를 사다 놨었고, 하나씩 한 손이라서. 자, 그 다음에 우동. 이게 저번에 뭘 샀는데 거기서 서비스로 줬잖아. 자, 이거 있고, 그 다음에 걔가 썼던 게 카레였던 것 같아. 카레? 없다 남은 카레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다. 먹다 남은 카레는 없고요. 네,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. 이거 다 버려야 돼, 이거. 여하간 그러면 먹다 남은 카레는 없기 때문에 카레를 미디움으로 할까 아니면은 스파이시로 할까? 일단 미디움. 불고기 양념이 있어서 핫해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올리비아가 못 먹을 수 있으니까. 우리 집에는 항상 이런 카레가 있습니다. 모든 지금 문은 다 발로 닫고 있어.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아, 그 동영상을 한번 다시 봤어야 되는데, 어제 텔레비전 뭐였지? 미우새. 미우새 본 게 다래서 잘할 수 있을까? 일단 맨 처음에 불고기를 지셨던 것 같아요. 자, 불고기를 볶읍시다. 일단 불고기를 넣고 뒤적뒤적뒤적뒤적. 프라이팬을 더 달궜어야 되는데 프라이팬은 안 달궜네. 이 프라이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주 오래된 우리 엄마의, 이게 무슨 뭐라 해, 주물이라고 그러나? 되게 두꺼운, 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손목이 꺾인.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안 들어져, 안 들어져. 너무 무거워서. 그런데 뭐 그냥 쓰고 있습니다. 무거워 죽겠는데 어쩌다 보면 또 얘가 나오고 또 얘가 나오고. 이게 국물이 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를 갖고 왔는지 국물이 별로 없네. 그 이상민 그거 보면은 국물이 좀 있던데. 불고기 양념 있지? 왜 없어? 불고기 양념도 있어. 좀 오래됐는데 불고기 양념. 아무도 못 보게 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. 조금 지났어요, 조금. 근데 한 번도 안 담궈래서. 자, 일단 불고기가 거의 다 돼갑니다.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가 잘 안 익네. 내가 보니까 관건은 우동면을 그 얼마만큼 어떻게 삶느냐,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. 너무 졸으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너는 일단 끄는 걸로. 그래서 불고기가 일단 다 익었습니다. 자, 얘는 이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다가 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레를 준비를 일단 해놔야지. 카레를 물에 후적후적 해야 되겠지? 나는 3인분이니까 물을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대충 쟤네가 세 마리가 다 들어갈 정도만 하자. 이렇게
여기다가 3마리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카레도, 이게 카레로 했을 때는 몇 인분이야? 12인분? 12명. 12명. 6명. 6명, 3명. 3명이지만 우리가 카레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하나? 일단 하나를 해보는 거야. 물이 너무 많은가?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아니야, 그냥 하자. 아 참, 이상민 씨가 그 용량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헤매지. 일단 한 개 넣고 뭐해? 3인분에 우동 3개. 저거 고기는 3인분이 될 것 같고, 뭐라고 이게 좀 까리해. 그 다음에 이거는 코리안 바베큐 갈비 소스인데 불고기 소스가 또 아니네 열어보니까. 아 그냥 이걸로 하는 걸로. 이것도 조금 넣으라고 그랬잖아. 그게 저게 좀 국물이 있으면 저걸 넣으면 좋은데, 이 국물이 없어. 이 안에 마개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좀 지났어도. 안 따지는 기야. 이거는 냉장고에 안 넣었었는데 이제 냉장고 넣어야지 땄으면. 자, 요거 한모 그러니까 3인분 1.5인분이죠. 요거 한모에다가 요거는 내가 그냥 느낌상으로 하나, 두 개 이렇게 했어. 그냥 느낌, 느낌적인 느낌으로. 어저께 무슨 비법 그런 거 안 했죠? 뭐 초콜릿 넣는 거 그런 거는 저쪽에서 한 거지? 일단 이걸 하고, 물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.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다른 후라이팬 나와야 돼. 물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은데? 이도 저도 아니야. 이도 저도 아니야.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냐. 왜냐하면 이 카레의 맛과 그 들척지근한 불고기 양념이 들어가서 이도 저도 아닌데. 나는 카레를 하나 더 넣겠어. 어휴. 그러면은 6인분 먹는 카레 소스의 양에 정확하게 3인분이 다 들어가는 거지? 좀 많은가? 아, 몰라.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걸로. 아까 내가 불고기 양념을 두 스푼을 넣었기 때문에. 아니야. 또 세네? 이게 수저에 묻어 있어서 그랬나? 잠깐만. 또 좀 나와봐. 아, 자, 그러면. 3인분이 아니라 2인분 넣지만 카레를 녹이는 걸로. 자, 이렇게 하고. 많지 않아. 아, 물이 너무 많다. 이걸 보시면 제가 물 조절에 좀 실패한 듯 보이죠? 그것도 잠기지도 않고. 일단 지금 얘가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방관하고 있겠습니다. 그동안 나는
에그프라이를 하는 걸로. 이거 왜 터졌어? 벌써 터지면 안 되는데. 4개는 될 것 같아. 느낌상 못 먹을 것 같진 않지만 카레를 마지막에 넣은 게 아주 낭패 요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. 근데 카레가 많고 물이 많으면 나쁘지 않을 텐데, 조합이 일반화 되는 거 아니야. 너무 센 것 같죠? 또 튄다고 이러다가. 어허, 물어붙으면 아니네, 우리가. 어허, 이게 프라이팬이 별로 이렇게 그 비싼 게 아니었는데, 그때는 막 좋았죠. 잘 된다. 그러더니 이 수명이 일찍 가는 건지 아니면 뭐, 관리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눌더라고요. 아까 보셨다시피 기름을 아주 많이 했는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살려야 되는데. 아, 터졌어. 어떡해. 아, 속상해. 잠깐만, 너는 살아라. 왜냐면 올리비아는 터진 걸 좋아하니까 터진 거는 올리비아를 주고, 넌 살아야 돼. 너 살아야 돼. 예스. 이게 왜 그럴까요? 이게 불이 셌을까? 아니면 기름을 어저께 아침에 기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여기다가 놓고 안 썼거든. 쟤를 봐줘야 되는데 얘를 좀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, 아니 계란을 만들어 놓고. 아, 올리비아, 너 거는 완전히 완숙이다. 우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얘는 꺼. 얘는 끄고. 아, 이게 말입니다. 우동이 먹더라고, 물을 다. 근데 먹을 생각을 안 하네. 물이 많아서. 우동이 아직 익은 것 같진 않아. 쩍쩍 붙어가지고. 우동이 뿌르면? 뿌려도 되겠죠? 설 익은 것보다는 그렇겠지? 지금 먹어보고 싶지도 않아서. 이게 붙었으니까 좀 더 익혀야 될 것 같아. 지금 어떡하지? 반숙한 애들을 옮겨놓을까봐. 반숙 애들만 일단 옮기는 걸로. 그리고 올리비아 거는 한 번 더 뒤집어 줄게. 얘도 뭐 사실 잘 됐을걸, 반숙으로. 이제 면이 조금 국물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택도 없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, 국물이. 면이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. 안 익은 것 같은데? 아직 안 익었어.
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남편이랑 우리 집에 불고기도 있고 카레도 있고 계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동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해먹어보자고 딱 그랬는데 내가 비디오 올리느라고 LPGA 기아 클래식 갔던 거 하루 종일 했는데 요 좀 전에 저는 진짜 편집을 하루 종일 해요. 마이탑팅스 쪽에 블라블라는 좀 빨리 하는데 이제 좀 익었다. 진짜 면이 먹는구나. 근데 오 카레를 넣었더니 약간 이도저도 아니라는 맛에서 조금 짜졌네. 어쩌지? 그래서 그 약간 달큰한 불고기 양념을 넣는구나. 이렇게 하니까 면이 진짜 약간 야리꾸리한 인도풍 카레 맛이 나네요. 그만하는 걸로. 반찬 오늘의 반찬 빨간. 내가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선. 아니 뭐 어저께 뭐 이상한 거 넣지 않았지? 얘는 무지무지 맛있다고 했는데 자신 없는데 그 정도로 무지무지 맛있어. 이게 계란을 위만 익혔어야 되는데 다 익혔어 양쪽으로. 그게 아니었네. 파란색 접시가 좀 많을 거야. 저거는 제조. 참 모험을 하는 거지 우리가. 또 얼굴에 안 잡혀. 걱정하지 마. 우리 다 지금 너무 최취한 모습에 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잡아줄 수가 없어. I can say hi this way. 네. 먹어? 응, 먹어봐. 걱정돼. 아, 참. 걱정되는데. 계란은 맛있겠지. 설마. 주세요, 살아서 TV. 응, 맛있네. 진짜? 응. 걔네들 어저께 막 사유리랑 엄청난 반응을 보이던데. That's good. 어, 진짜? 그래. 응. 맛있어. 진짜? 그래? 믿어지지 않지만. 셰프야, 진짜 셰프. 셰프야? 네. 맛있네, 진짜로. 진짜로 맛있어? 응. The udon has a different taste, that's not udon. Udon has a different taste? What do you mean? Like, what's the taste? It's not udon. 뭔 거 같아? Oh, 카레. 어, 맞췄어. 내가 얘기했나? I remember you saying something about 카레. 내가 아까 중얼거린 거 들었구나. 근데 보자. 벌써 냄새가 많이 났잖아. 근데 그거를 생각해봐야 돼. 내가 먹어보고 한번 얘기해볼게.
식당할 정도는 아닌데. It's a very distinct taste. 어제는 막 뭐 아 이거 식당해도 되겠어.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? 만약에 카레 맛이 좀 더 진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. 진짜? 응. 카레를 만들 넣다가 막 빼고 막 그랬는데 너무 진한 것 같아서. 카레 맛이 좀 약해. 약해. 그러면 3인분에 3인분 카레를 넣는 걸로. 우동 3인분에 아까 3인을 넣었다가 막 누타 뺐어. 요리할 때 카레 냄새는 많이 나는데 입 안에서 카레 맛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. 그리고 이 계란을 뒤적뒤적 하려는데 계란을 내가 너무 익혔어. 내가 보니까 계란이 문제구만. 계란이 들어가면 훨씬 맛이 달라지네. 엑스트라 계란 있어. 먹을만해 올리비아? 일부러 재료 굶겼어. 그렇지 안 먹이고. 너 오늘 간식 먹었지? 예. 이런. 얼굴을 어떻게 가려야지. 그래서 맛은 있어와요. 몇 번 그 시행착오를 좀 더 걸어야 될 것 같고 카레 맛이 좀 덜 하다 그러니까 아까 카레를 우동 1대1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엄지 척 하고 다음에 또 먹방 아이디어를 주세요. Bye. I do have a preference for the other thing you made, though. 응? I do like the other thing you made. 뭐? The Brussels sprouts and the meat. 꼬마 양배추. 그것도 한번 할까? 꼬마 양배추 한국에서는 잘 안 해 먹어가지고 그거 검색이 많이 되던데 네이버에. What does that mean? They've been searching my neighbor blog. Are you gonna turn into a food blogger now? 나 아무거나 해도 되지 뭐. 계란 하나 더 줄까? 아니 됐네. Are you not gonna eat yours? 아니 저기 또 있어 계란. 이제 걔네들이 막 그랬잖아. 계란이 두 개 있으면 더 맛있겠다. 그래서 그냥 막 하는 소리지. 아니 근데 계란이 여기 섞이니까 훨씬 맛있구만 뭐. I think my mouth is confused. Because I see it and it's like udon but the taste is 우동이야, 카레야, no, 불고기야. My mouth is confused. 걔한테 잘 이해하게 얘기해. 짬뽕이라고.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내 그 인상은 이게 카레를 더 넣었으면 짜질 것 같다는 느낌? 올리비아는 계속 입이 헷갈린다 그러고. No, I got so much food too. 그래서 만약에 카레를 우동이랑 1대1로 넣을 거면 계란 노른자를 따로 한번 휘젓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덮밥처럼.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. 얼굴 나가면 돼.